네, 뷰티 트렌드 기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정하는 베스트 이템입니다. 네. 네, 선정된 제품들은 저희 뷰티 MC들이 직접 써보고 리얼하게 검증해 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네, 바로 헤어 관리 이템입니다. 네. 아니, 사실 우리가 메이크업 얘기를 계속 하지만 네. 헤어 관리 또한 꾸준히 해줘야 유지가 되는 거 그럼요. 맞아요. 여자는 긴 생머리에 촉촉한 머리가 찰랑찰랑한 머릿결 아니겠습니까? 아, 뭐 짧은 머리도 똑같아요. 알겠죠. 아, 자기 지금 잠깐 길다고 긴 머리 원래 짧잖아요. 아, 그 짧죠. 사실 짧은 머리도 찰랑 안 거릴 것 같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찰랑거리는 게 보인대요. 그럼 이번에 나오는 아이템들만 잘 활용하면 네.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 적어도 두 개 이상은 쓰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쓰고 있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가 또 헤어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헤어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한 헤어 관리는 바로 두피 관리에서부터 온다고 하죠. 그래서 네. 첫 번째 아이템이 바로 엘사의 두피팩입니다. 네. 두피. 두피에 직접적으로 팩을 하는 제품들이 요즘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이렇게 두피 살 정말 살 살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사실 머리가 머리카락이 어디서 나겠어요? 두피 맞아요. 여기 구멍에서 나는 거잖아요. 아니 머리 그리고 구멍. 우리 아까 얘기도 했잖아요. 화가 많으면 안 된다. 화가 많으면 안 돼. 여기 열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자외선이나 이런 거를 받다 보면. 두피에도 뾰루지. 알죠? 머리 깜빡 한 번씩 걸리는 거 알죠? 아, 뭐지? 한 번만 걸려? 걸리면 아직 그거 또 걸리면 괜히 뜯는다. 나 또 온 신경이 일로 쏠려요. 이게 그런 뾰루지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기 쉽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릴렉싱을 좀 시켜줘야 한다고 해요. 맞아요. 두피에 직접 문질러서 마사지를 하면 네. 진짜 직접적으로 각질이나 노폐물 같은 거를